정수가 너 정말 뭐 먹을 때 제일 행복해 보여. 고맙더랴. 야,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뭐야, 군주병이야 무슨 밥인 줄 아냐? 빼라고. 내 친구한테 사과 빨리. 아, 그래, 미안해. 너무 뚱뚱해서 그냥 벽인 줄. 야, 그만 좀 쳐먹어라. 입에 분색이 달았냐? 웃어 가자. 아, 진짜 재수없어. 니네 아무도 괜심이야. 빨리 사과해. 아, 맞다. 5초 쪽한데 전에 그지 같은 옷 한 벌 때문에 우리 엄마 내 동생 개망신 준 거 옷 갚아준다고. 그 금쪽이 잘못한 거야. 남의 옷을 훔쳤잖아. 뭐? 조금쯤? 금쪽이 없니? 어, 요새 채유라가 학교 나오니까 조금쯤 채유랑 붙어가지고 그래서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더라. 어떡해? 뭘 어떡해. 그래 이제 맞게 더 하겠어? 나도 좀 죽여줘. 나 쉬고 싶어. 그래, 죽여줄게. 예. 아, 예스. 맞았다, 맞았다. 그럼 나갈게. 아, 맞다, 박정수. 아, 진짜 분해. 열릴 필요 없어. 5초 쪽 한 방에 보내.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아, 배부르다. 정수가 괜찮아? 미안해, 정수가. 어때, 너만 다쳤다. 아니야. 아, 정수가 아까 너무 미안했어. 금준이가 너무 이기고 싶어서 그랬나봐. 내가 막 뭐라고 했어. 얼굴 괜찮아? 그래, 괜찮아. 사실 나는 5초 쪽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너랑 내 동생 문제 때문에 서로 안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 둘이 빨리 악수하고 화해해. 미안해. 그래. 너 그거 알아? 내가 땅콩 알러지가 있거든. 너 그럼 맛있어. 뭐 먹어? 어, 똥산이야. 잘 가라, 5초 쪽. 뭐야? 아, 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땅콩 알러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어떡해? 저기 좀 봐봐. 아, 도와줘. 땅콩 알러지 있는 애한테 땅콩을 먹였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어? 5초 쪽! 야, 대박 소식. 어떤 또라이가 죽은 땅콩 알러지인데 억지로 먹였대? 야, 내가 그랬겠냐? 헐, 네가 그랬어? 안 그랬다고. 야, 아니면 선생님한테 말해.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 아, 왜 그런지 알겠다. 조금 전 아빠가 우리 학교 이사장이잖아.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꼼짝 못한대. 5초 쪽아, 교장선생님 강당으로 모이래. 빨리 와. 아니에요, 저기 옆에 있었다니까요. 아니, 애들한테 잘해줘서. 아빠 선생님 끼도 먹고 정말 좋은 애라고요. 좋아. 너 좋아. 넌 본 거 없어? 아, 네, 선생님. 저는 그때 혼자서 밥을 먹고 있었고. 누가 소리를 지르길래. 저는 그때 봤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 본 사람 없냐고. 혹시 너희들 중에 본 사람이 있다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말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 지금 너무 겁나.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무섭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동생이 저쪽의 동생이랑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로 계속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러다가 피고할 때 제가 실수로 정숙이 얼굴을 맞췄는데 저쪽이가 급식 시간에 저를 부르길래 하길 내서 갔죠. 그리고 막 욕을 하더니 가짜부터 제 입을 땅콩을 막 집어넣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아, 진짜 알지. 거짓말이에요, 진짜. 얘는 저쪽아 정숙이한테 일부러 던진 게 아니야. 그래도 동생 일은 동생 일이잖아. 야! 만약 못 믿으시겠으면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 저쪽이가 땅콩 먹인 거 본 사람 있어? 내가 똑똑히 봤어요. 너희들도 봤지? 그치? 너희들 저쪽이 무서워서 말 못하는 거잖아. 야, 니네 지금 쟤네한테 기억 조작 당한 거야. 다시 한번 쟤 기억해봐. 다 거짓말이야. 니들 정말 끔찍해.
그 뒤로 은준이와 유라는 속을 당당하게 밝힌 용기 있는 소녀 로기 절정이 올랐고 걔네들은 학교를 자기 집이냐 마음대로 휘두르고 다녔다. 언니. 뭐야? 나가. 언니 미안해요. 뭐가? 언니가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왜 너 때문이야? 곤쭈기가 자꾸 훔쳐가지고 내 꽂혀 먹고. 걱정하지 마. 언니 전화가버리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언니가 일본에 도망치면 힘든요. 그때마다 나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뭐? 난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 나한테는 나도 믿어주는 친구들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 그래. 힘이 막 될 거예요. 수고 많이 묻었죠? 온기들 대도 후회 가세요.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 마음을 나눠주는 친구들도 생길 거예요. 그럴까? 꼭 아쪽 갈게요. 아쪽. 약속. 오천쪽 학생 징계는 정확으로 끝인가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희 남편이 이 학교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 만큼 교장 선생님도 저희 금준이 신경 좀 써주세요. 오천쪽 오늘 학교 온다며? 그러게 말이야. 근데 유정이가 혹시 불진 않겠지? 볼 것 같으면 그날 얘기했겠지. 그리고 이미 애들은 우리 말이 진짜인 줄 안돼 뭐. 내 말이 언제적 땅콩 알러지야. 그린 거 다 티나는데. 지들 봤다 그러는 거 진짜 웃기지 않냐? 아 맞다. 오늘 인스타에 너 제복을 올릴 거지? 학폭 가해자 우측 순성털기. 내가 진짜 주작하나는 기가 막히다니까. 야 안에 누구야? 나와봐. 안 나와? 아 얘들아 안녕. 내가 내 우장이다. 너 우리 얘기 들었어? 내가 못 들었는데 무슨 얘기 했나? 너 저번부터 자꾸 거슬리는데 5초쪽 꼴라기 싫으면 너 입단 수 잘해라. 내는 친구는 없다. 걱정 마라 진짜. 괜찮다. 아 숫자가 네. 학교 나왔네. 근데 진짜 대단하다. 뭐 할 말 있어? 아니 그 네 그거 혹시 기억나나? 근데 그날이 비가 억스러운 날이었거든. 내가 우산을 안 가져와가지고 비를 쫄딱 맞고 들어왔는데 에어컨 때문에 막 추워 뒤지겠는 거야. 떨고 있으니까 아들이 웃기다고 내를 막 놀렸거든. 근데 네가 내한테 어떻게 한 줄 아나? 네가 입고 있던 청자켓을 내 짝꿍한테 전해주라고 했더라고. 나 그런 게 처음이었거든. 기억난다. 내가 그 청자켓 아직도 갖고 있지. 내는 그때 맡기는 거야. 진짜가 미안하다. 뭐가? 내가 쪼달아서 진짜 미안하다. 진짜가 내가 갈게. 우정아 저쪽은 정말 안 먹을 거야? 어, 나 입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 채초다. 너 인스타에 올린 거 봤어? 오디션 떨어졌지만 인스타로 데뷔했네. 이제 제발 그만하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꿇어. 뭐?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아, 미치 진짜? 채초가 하지 마. 야, 찍어. 막리보. 떠들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채초가. 응. 하게. 그래, 좋아. 야, 절대 하지 마. 내가 너무 늦었지. 무서워서 모른 채 했다. 내가 힘들 때 도와줬던 너를 외면하는 게 금준이나 유라한테 괴롭힘 당하는 것보다 더 괴롭더라. 내가 미안하다 친구야. 잘 풀렸어. 다 네 덕분이야. 진짜 다행이다. 너 맞은 데 괜찮아? 괜찮다. 대박. 누가 방송실에 조금 전 정유라 녹음 컨 틀었대. 나 너무 기쁘게 해. 그 뒤로 정유라는 모든 인스타 광고와 계약이 끊겼고 조금준은 이사장인 아빠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 한 달간이나 정학을 받았다고 한다. 5천쪽 두고 봐. 이 일로 학교가 한동안 떠들썩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난 전우정이라는 또 한 명의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